앞에만 유효 한번 찍게. 정말 이럴게요? 영화 속 저도 어? 우리 애들은 다 보고 봤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저도 이 아이가 제가 학교폭력 이 사태를 보면서 전 이 장면이 생각나요. 무엇이 중원지? 무엇이 중원지 지랄이요? 어머니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머니가 이 아이가 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어른이 이로부터 이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. 왜 애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난리야 난리가. 그런 마음으로 학부모와 상담을 합니다. 무엇이 중요한데? 당신도 당신 애를 지금 건사하지 못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, 지금. 그치, 엄마, 아빠가 또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. 그걸 또 애 앞에서 보여줬거든. 그러니까 그대로 애도 닮았다라 하는 건데. 자, 애가 사고, 이게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어른이 나는 뭘 해야 돼? 기회다. 내가 여태까지 그동안 못했던 거 이번 기회에 애를 교정시켜야지. 그렇게 해야 이득을 보는 거 아니야. 생활기록 100급까지 들어가는 게 무슨 상관이야. 무엇이 중요한데요 진짜. 그래서 제가 여기 학부모들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담법 여기 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상담한 사례예요. 첫날 그 사건 사건이 보고될 때부터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문자로 소통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은 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. 여기 관련된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고 이것대로 준비를 차분하게 하시지요. 이렇게 안내를. 뭐 재심이나 뭐 저기 심판이나 법원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줘요. 왜냐하면 학교폭력 가피의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가 누구 편을 들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두서 있어요. 그런데 생활지도부장이나 담임이 아예 쿨하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. 재심의 기회가 있고 또 법에 호소할 방법이 있습니다. 다만 이건 아이를 제대로 여태까지 아이가 이렇게 이 궤도를 벗어나서 생활했던 그걸 바르게 돌리지 않는 목적이니까 어머님께서도 그 마음 결코 잊지 마시고 끝까지 놓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하시죠. 그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신뢰를 하는 거죠. 그걸 몰라가지고 또 그놈 아저씨 이모 삼촌이잖아. 그 사람들한테 다 그게 변호사들 따까리들이죠. 그래서 거기 학교 폭력 이거는 변호사에서 날로 돈 먹는 기회잖아요. 그러니까 막 달라붙어 막 그 키우려고 그러고. 그래서 그런 상담하는 거 여기 학폭 신고하려는 학부모에게 처음으로 안내하는 문자. 어머니 요거 신고 서식이 있으니까 내려받아서 작성하시고 증거가 있으면 사진으로 첨부하시고 이렇게 딱 한다고. 그러면 가피의 그 양쪽 당사자들이 다 학교를 믿어야 돼. 그런 안내가 여기 자세히 돼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이제 실은 이렇게 하다가 생활지도부장은 3년 이상 하면 안 돼. 그냥 한 2년 하고 다른 분이 교체해 주셔야 돼. 저 3년 하다가 결국 우울증 걸렸죠. 그래서
그래서 무상 병가 6개월 받았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숙명여 중에 그 생지부장님은 저 같은 케이스여가지고 자살하셨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공상 병가 공상으로 인정을 받으셨어요. 순직 처리를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생지부 선생님들도 생지부도 2년까지만 하고 3년부터는 좀 돌아가면서 고생하셔야 돼요. 아니 또 근데 뭐 본인께서 그냥 나는 생지부 체질이다 그러면 할 수 없고. 내가 날이 더워서 그런가 왜? 그 다만 이런 거 이 어쨌든 그 담임이나 생지부장님이나 끝까지 전제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머니 이 사안을 가지고 어른들이 이익을 봐야 됩니다. 이걸 자꾸 환기시켜 드리면 어머니도 흔들리다가 그렇지 이게 내가 바보짓하는 거지. 어머니들 계속 돌아오시더라고. 그리고 전 또 AS를 해 저기 뭐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딴 게 떴어. 자, 그 관리하면 나중에 또 어머니들께서 도움적으로 도움 주시고 하더라고요. 혹시 얘도 덥구나. 나도 더워서. 왜요? 아, 네. 네. 그러네요. 네, 됐다. 징계 양형 기준, 이것도 마찬가지. 다만, 우리들이 학교에서 이 정도면 어떤 것이 나올 거예요? 이 말을 하는 그 순간 바로 낚여버려요. 절대 금물. 또,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폭대위는 위원회잖아요.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으시는 건 포인트입니다. 뭐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? 그 얘기도 하시지 말으세요.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.